네. 다음 종목은 세트레가이 살펴봅니다. 권민정 님께서 남겨주셨고요. 현재 수익 구간에 계세요. 매수가는 48,406원에 비중 10% 담으셨습니다. 51,600원으로 오늘 거래를 마치면서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기는 한데요. 일단 세트레가이가 올한해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점점 더 이슈와 함께 탄력도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뭐 공급 계약 소식 있었고요. 다만 또 실적 부분에서는 적자가 확대됐다라는 소식이 있으면서 좀 주가는 변동성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께서는 단기, 중기 목표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세트레가이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저도 상당히 좋게 보는 기업입니다. 예, 급등 전에도 저는 관심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초소형 군집위성 1호를 발사를 했었는데 이게 하나 시스템과 같이 만든 거였습니다. 이게 24일 날 이제 임무궤도에 안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실적 쇼크는 아니었습니다. 실적이 뭐안 좋을 거는 알고 있었는데 시간에 좀 많이 내리더라고요. 실적이 좀 나왔는데 뭐 거의 1000% 정도 분기 실적이 좀 마이너스 났다 이렇게 해서 나왔었는데 원래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시간에 좀 떨어지던데 오늘 아시다시피 한화 쪽에 이제 모회사 쪽이죠. 여기에 이제 계약권이 한 1000억인가요? 4년 정도에 1000억 계약권. 그러니까 최근 매출액 대비 80%그 어떤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밀려 마감해서 좀 물어보시는 게 아닌가 해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선 36.3%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먹거리가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모회사에 좀 팔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의 추세가 이런 소형 위성들을 자꾸 이렇게 발사하는 그런 이슈가 좀 있어요. 초소형 위성 체계 같은 것들이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 쓰이지 않습니까? 조기 경보 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군사 정보, 군사 위성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어떤 소형 위성 수요가 좀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강점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세트라이가이 같은 경우에는, 5월 22일, 5월 말에 저희 이제 항공우주청 개청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저는 제가 또 힌트 드릴게요. AP 위성 같이 보시면 좋아요. 더갈것 같아요, 저는. 예, 이런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세트레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올해 흑자 전환 이슈, 흑자 전환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슈가 상당히 좋으니까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보유하셔도 될것 같고요. 주봉 제가 한번 뛰어난다 보시겠습니까? 낮습니다. 아직까지 여력이 충분해 보여요. 예, 지금 많이 꼬리를 달았지만 월봉으로도 보시면 한번 갈때좀 강하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봉상으로 보실 때 이것도 제가 팁 하나 드리는데 최근에 어떠십니까? 밑에 보시면 거래량 보이세요? 예, 맞아요. 11자로 있지 않습니까? 네.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점, 이게 지금 최근 거의 1, 2년 사이에 가장 큰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우주청 개청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육지 관련해서는 이제 통신 위성이 필요합니다. 적외선 위성이 있어야지만 육지가 이제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올해 저는 항공우주 쪽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보신다면, 그래서 제가 월봉으로 띄워놨습니다. 거의 한 6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볼 만한데,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우선은 계약권 이슈로 좀 강했다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장 또 이제 가지 않으면, 내일 움직이지 않으면 또 매도 물량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수급적으로 보시면 기관의 어떤 수급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중장기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기로 보신다면은, 단기로 보신다면은 전고점은 우선은 돌파할 걸로 보여지고요. 전고점 58,000원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중기적으로 6만 원을 돌파한다면, 그 다음 선은, 여기 67,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세트레가이는 지나간 실적보다 이제 다가올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좋은 것 같고, 우주항공청 이슈에다가 6G 이슈까지 좀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할 것으로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58,000원 목표가 전해드렸고요. 조금 더 길게 6만 원, 그리고 67,000원까지 가져가세요. 자, 그리고 AP 위성까지 덤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플러스 수급이 들어온 부분 11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 체크하시면서 다른 종목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